나라들이 알듯 말듯 헷갈리는 우리말 퀴즈. 오늘 각오를 들어볼까요? 맞춤법이라면 제가 자신이 좀 있죠. 그래서 준비한 맞춤법 퀴즈. 어떤 것이 올바른 말일까요? 1번 커튼을 제끼다. 2번 커튼을 젖히다. 3번 커튼을 제치다. 정답은 2번 커튼을 젖히다. 커튼을 젖히다. 오호!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의자를 뒤로 젖히다처럼 커튼도 그냥 젖히다 아닌가요? 이 제끼다는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젖히다와 제치다로 순화해서 써야 합니다. 젖히다는 뒤로 기울게 하다, 안쪽이 겉으로 나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반면에 제치다는 처리하다, 제외하다, 추월하다, 미루다, 빼다와 같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튼을 젖히다, 상대 선수를 제치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말 퀴즈 도전은 계속됩니다. 쭉! 우리말 아들